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는 어떤 달달한 포인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선 반영이 돼서일까요?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후장의 회복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전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시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유아임 니켈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앙은행 당국자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존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또 보합권에서 출발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독일 연방은행 총재 입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전일 발표된 독일의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나타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독일은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제조업 국가죠.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듯 비슷한 국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 경제가 글로벌 긴축 기조로 인해서 경기 침체 수준의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부피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3.7%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0.5% 높지만 자, 기준금리는 4.5%로 1%나 높은 상태입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치우기 위해서 경기 침체라는 청소부를 고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중동에서 전해진 전쟁 이슈로 급락세를 연출했던 국내 지수 현재는 좀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이스라엘의 첩보 본부와 또 반 이란 테러리스트들의 첩보 본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그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시작을 했고요. 또 국내 증시 또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대부분 거둬들이면서 코스피보다 강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어제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업종이 오늘은 지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어닝쇼크를 기록한 LNF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지수의 조정 영향으로 테마시장 또한 주도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고 상당히 산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삼성폭핏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인 인탑스가 현재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그리고 대동기어 같은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섹터에서는 최근 마이크로 LED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빗샘전자 그리고 광전자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특별한 이슈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한때 2차전지 이슈로 화려하게 상승했던 이글이글, 자이글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그린 케미칼 보실 수가 있고요. 방산 관련주인 빅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유 관련주인 한국 석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인 위즈 스튜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세전자 기술을 활용한 프로보카드 이슈가 부각되었던 프로 2000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장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대내적 이슈로 국내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 말부터 본방송을 통해서 과매 수권에 접어든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 전략대로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대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락분을 바로 만회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은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현재 2024년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개 방송이 진행이 중입니다. 잠시 후 1시부터 매일 전해드리는 단기적인 전망보다 또 올 한 해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는데 큰 도움 받으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조정에도 위원님 덕분에 달달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챙겨보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AI 관련주입니다. 역시 지수 조정 구간에서 기회는 여전히 AI 쪽에 있을까요? 어제도 AI, 오늘도 AI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챙겨갈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AI 관련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출시한 이후에 300만 개 이상의 맞춤형 챗봇이 등록이 되면서 AI에 대한 패권 경쟁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GPT 스토어가 구글과 애플 스토어를 대체한다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정점에 섰던 애플이 AI를 앞세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죠. 현재 애플은 지난 14일 AI 조직을 개편을 하고 또 AI 기술을 따라잡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 또한 지난해 말 자체 AI인 제미나이를 공개를 했지만 아직 오픈 AI의 이러한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도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는 빅테크들의 각 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PT 스토어에서는 한국인이 만든 챗봇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입시를 위한 생활 기록부 작성이라든가 사주팔자, 그리고 한국어 학습, 주식 투자와 같은 한국인들이 필요로 할 법한 굉장히 다양한 한국 챗봇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물류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은 미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영향으로 조정받고 있는 이러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주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웹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웹표준 금융 단말 솔루션, 웹탑을 다수의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고 또 금융 단말 솔루션 이외에도 또 서버 개발 플랫폼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GPT 그 스토어에서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와 유사한 이러한 플랫폼이죠. GPT 스토어는. 근데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 개발한 GPT 기반 서비스를 등록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다양한 인스웨이브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LM 기반으로 해서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스토어 출시에 앞서서 준비를 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AI 관련 주고요. 동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또 거래대금도 상당수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온 장대양봉 상단에서 이러한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조정이다,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 목표가, 1차 목표가 32,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주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32,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 상승 파동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 이 종목은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수가 흔들려도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는데요. 그대로 홀딩할까요? 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올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도 동업종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증권가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오픈AI GPT 스토어 오픈으로 또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나머지 목표가에서 일부 수익 챙기고 남은 물량은 홀딩하시면서 더 큰 수익으로 챙겨가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목표가까지 더욱더 큰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우린 PTS 볼게요. 최근에 로봇 주들 다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 8,000원까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목표가 8,000원까지 지금 뭐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도 좋겠고요.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터너라운드가 기대가 되면서 상당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동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바닥권에 수급 들어온 다음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8,000원을 설정을 해드렸죠. 이 자리를 설정을 해드렸지만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이 자리가 매물대가 출해되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를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8,000원까지 들고 보시고요. 이 윗꼬리에서 수익 챙기고 아래에서 다시 조정 구간에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200원을 일단 1차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보시고 수익 챙기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6,500원 CD라인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보다 탄력적인 대응 가능하시겠고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도 구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부는 수익을 챙기고 지지란 6,500원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1시부터 온라인 강연회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아침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 중이고요. 또 1시부터 2시까지는 잠시 후에 2024년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불기둥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참여하셔서 보다 2024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떠한 테마를 접근해야 또 여러분들 계좌를 불기둥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특급 정보, 꿀팁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무료 방송을 해주셨고 오후 1시부터는 불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략들도 챙겨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